제가 그볼 때마다 느낀 게 어쩌면 저렇게 말을 다정다감한 말투로 하실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바다를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처럼 네. 막 갔는데 옥상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신고도 당한 적 있어요. 경찰이 와서 누가 미친 여자가 있다고 네, 신고를 네, 해가지고 네. 비전이 모여 더 큰 감동으로 오늘 꼴찌박사 토크쇼에 찾아와 주신 분요. 뷰티계 금손 차옥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저 금손이 오신다 그래서요. 네? 제가 금 색깔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차옹 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한국인 최초 노래 알 프로페셔널 8위 9대 아티스트 2019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 리더로 선정된 이력이고요. 현재 전국에 무려 24개의 헤어숍을 이끄는 대한민국 탑 헤어 디자이너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차옹님은 참 커리어 우먼으로서도 굉장히 멋지지만은 제가 그 방송 볼 때마다 느낀 게 어쩌면 저렇게 말을 다정다감한 말투로 하실까. 네. 네.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미용을 하면서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먼저 말 걸고 다가서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한 명 한 명 만났을 때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자. 네. 그러면 가까워지고 싶은 나의 마음도 이해할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네. 저의 얘기를 기다려주고 또 제가 얘기할 기회를 주고 그런 어떤 선순환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났을 때 꼭 좋은 점을 먼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네. 긍정 배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직접 이렇게 봤는데 네. 정말 그 10년 전의 영상하고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아. 네. 혹시 저 나이를 모르시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몰라요, 네. 저는. 네, 그냥 모르는 걸로 갈게요. 네. 선하고 동글동글하고 약간 소년 같은 느낌? 눈이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강한 또 부분이 있어요. 약간 천재들 중에서 네. 발명하는 천재인데 덴마크에 있는 네. 소년 발명가 이런 느낌? 우와. 굉장히 기발하고 특별한 아우라가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이분의 그 특징이 혹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약간 선한 장군님 같은 이미지? 네.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또 따뜻한 차옹 씨의 말을 들으니까 네.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모적인 부분이나 내면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굉장히 칭찬받을 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거를. 그렇죠. 저는 직업이 뷰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누군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거나 그분이 갖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상 계속 그걸 뭔가 발견하다 보니까 좀 그게 또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헤어와 인생을 함께 하신 지가 벌써 23년이 되셨다면서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이 있으세요? 제가 운이 좋았던 사람인 게요. 제 직업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네. 고객님들 이렇게 머리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희열이 있고 뭔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와.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네. 일이 아니고 나에게는 즐거움인 거죠. 그게. 네, 저는 네, 즐거움이에요. 네. 미용실이란 공간에는 가정주부도 오고 선생님도 오고 프로파일러도 오고 정말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저의 손길로 인해서 뭔가 변해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와 진짜 멋진 직업이구나 그런 게 저한테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차옹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만큼 컸는데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 같은 게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예전에는 저의 일을 아주 그냥 즐겁게 저의 삶만 바라보면서 했었거든요. 이제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또 행복해야지 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정말 저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정말 진짜로 계속 말렸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픈할 때 저희 멤버들이 제 이름을 해야 된다고 저를 계속 한 일주일인가 설득을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기업의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가 있으세요? 사실 브랜드도 사람처럼 어떤 부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출렁이는 많은 이들 중에서도 브랜드가 존재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또 제가 생각한 거는 나부터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제가 좋은 말을 써야지 저희 식구들도 같이 좋은 말을 쓰게 되고, 작은 회사지만 이 안에 어떤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내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 차홍 씨께서 정말 바쁘게 살아오고 계신데 책도 여러 권을 발간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그렇게 내게 되셨나요? 책은 저희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메모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지난 여름에 뜨거운 햇볕 속에 있었구나, 바닷가.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높아서 되게 민감해져 있구나. 최근에 드라이 바람을 많이 쐈구나. 저 그동안 사랑받았어요? 아니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 주인이 저를 케어 안 하고 있어요. 막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가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한테 물어보면 맞는 거예요. 저는 베넷 머리부터 삶을 마감하는 분의 머리카락까지도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챕터 챕터 그렇게 쓰게 됐어요. 아주 쉽게 썼어요. 어렸을 때 차홍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6남매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미용비를 아끼시려고 직접 막 머리를 잘라주고 그랬는데, 이게 머리를 예쁘게 하려면 기장만 줄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장만 줄였어요. 예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항상 반듯하게 지내야 된다는 강박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을 때 막 표현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특이하다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 제가 목사님 딸이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미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착하게 성장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일탈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 19살 때 좀 많이 괴로웠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무작정 처음으로 부산에 내려갔었어요. 부산 앞바다에. 바다를 뛰어들어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처럼 막 갔는데,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처럼 막 갔는데 바다가 너무 또 예쁜 거예요. 바다가 이 아름다운 풍경에 나는 뭐 하고 있지?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막 무작정 아시죠?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주 이쁘고 깜찍한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살 때부터 처음 일을 시작한 게 된 거죠? 그게? 네. 그때 제가 청담동에서 일을 할 땐 유학파들도 되게 많았고요. 보기만 해도 트렌드세터 같은 정말 멋진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아, 저 친구들은 저렇게 뛰어나니까 기가 죽는다기보다는 나는 더 많은 시간 할애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봤는데 다큐를 좋아하거든요. 또 어떤 분이 지리산에 들어가서 득음을 했다는 걸 본 거예요. 큰 소리로 막 득음하면 그럼 목소리도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옥상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다가 신고도 당한 적이 있어요. 경찰이 와서 누가 미친 여자가 있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근데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불 꺼진 곳에 이렇게 조금 불 일부분만 켜고 음악 켜놓고 연습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전 크리스마스 날도 연습하고 설날도 연습하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독하다 그랬는데 저는 독한 게 아니라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습 기간이 좀 오래 지속이 됐나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6년을 많이 했어요. 6년을 했어요. 제 후배도 먼저 디자이너 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 6년을 해서 기본기가 탄탄한 편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디자인도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디자이너가 막 됐을 때 부족한 건 없었는지 너무 감사드린다고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고객들한테 한 분 한 분 편지를 썼어요. 그때 오셨던, 편지 썼던 고객님들은 지금도 오세요. 세상에, 그럼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그럼요. 자녀분들이 막 수능 시험 합격하고 막 그래요. 그 하시는 일이 사실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네. 이 손 때문에 그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일했던 미용실에서는
펌을 할 때 장갑을 못 끼겠어요. 그 약품을 고객이 느꼈을 때 안 좋은 거라고 인지한다고 못 끼겠어요. 맨손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까지 막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져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병원에서 저한테 미용을 그만두고 캐나다나 이런 공기 좋은 곳을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아, 그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한 조언을 주셨는데 그 조언이 저한테는 더 날벼락이었어요. 그때 용기 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미용실에 장갑 끼게 해달라고 나는 이 일을 못하면 난 할 게 없다.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래서 장갑을 그게 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거기에 바뀌었어요. 사실 차홍 씨께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선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거, 안부를 묻는 거, 모든 행위가 작든 크든 다 나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과 다르게 강연에 수익금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난치병 어린이 돕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트럭 하나를 마련해서 좀 외지에 있는 분들 미용 봉사하는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제가 뭐 여유가 되고 상황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경이 있었던 순간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우리 차홍 씨의 비전은 뭐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전 누군가 저를 비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서 저를 좀 많이 마주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슬픔을 겪었을 때 충분히 울고 응원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자신을 절대 누군가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런 마음들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주어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이 됐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꿈이고 목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게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쪽도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탈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욕심이 탈모, 많으시네요. 탈모 문제를 좀 네, 지금 충분하신데 그래도 머리에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디테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예, 예. 네 알고 있어요. 저. 예. 거울 볼 때 딱 앞만 보지 않고 여러 각도도 보시죠? 예, 예, 네 전 예.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들킨 것 같네. 월드비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요. 정말 밝은 미소로 우리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는 분이죠. 배우 김재원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제 김재원 이제 뭐 한물 갔어. 언제적 김재원이야. 우리 엄마가 엄청 팬이었대요. 우리 엄마가 자기가 팬이라는 얘기 안 하고. 2007쯤 돼갖고 그냥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너무 이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인지. 너무 감사하다.